스테이트먼트가 존 락펠러 주니어. 와, 저기 실제 요 뒤에 있는 요 짧은 요 길을 정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꽉 차는 거지. 이게 항상 연중 이렇게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게 85년부터 여기에서 85년째 스마트리아. 아, 저걸 저 장막을 걷어 내려야 되겠네. 아니, 그렇지. 지금 불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저리 돼 있는데 이제 점화식 하는 날 이 그 대회를 다 없애버려. 대단하겠네요. 5th Avenue. 이 길은 굉장히 넓네요. 넓어요.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그런데 이제 이게 양쪽에서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그 비싼 백화점들이 많지. 이제 이런 거 지금 그거라고 좀 해놨네요. 그래도. 데코레이션이. 어, 여기도 유니클로가 있네. 어, 여기 예.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도 무슨 성경의 한 장면일 텐데. 저쪽 사이드에 가서 저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네. 링컨 센터 아닙니다. 아까 본 그림은 샤갈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겸 링컨 센터. 링컨 센터면 이 세 건물 다 합친 건가요? 합쳐서 링컨 센터. 샤갈 그림은 항상 성경을 모티브로 하고 꿈꾸는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1996년도 제작을 했어요. 제작입니까? 저기 쓰고 있죠. 예. 이 건물들도 바깥은 화려하지 않네. 예. 그렇죠. 예. 예. 바깥은 저렇게 수수한데 내부가 대단한데 아주 단출하네.
아주 심플한 선. 예, 심플하네. 예, 아주 예. 심플한 선으로 이 디자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디자인의 그걸 그대로 살리는 거죠. 구겐하임 뮤지엄의 내부입니다. 먼데서 보니까 진짜 군인 같네. 근데 앞에서 보니까 그걸 못 느꼈거든. 원 월드 빌딩입니다. 원 월드 빌딩 꼭대기가 저 건물에 비춰져 있습니다. 정면은 9.11 테러 현장. 부근입니다. 저 브로드웨이, 즉 월스트리트 입구를 지나서 진짜로 월스트리트로 들어갑니다. 월스트리트 동서죠, 이게. 예. 동서로 된 도로죠. 그래서 여기는 투월, 이게 원 월스트리트는 뱅크 오브 뉴욕 빌딩이었고 이쪽에 투 월스트리트, 그리고 저기 뉴욕 스타크리트 본문이에요. 마이 저녁 4시를 좀 넘었는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뉴욕, 유명한 뉴욕 정권 거래소입니다. 뉴욕 정 세계 경제의 심장이 뛰는 곳이죠. 이 정권 시장이 폭락하면은 세계 경제가 휘청합니다.
바로 1930년대 초 대공황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거죠. 증권거래소입니다.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 세계 금융의 심장 박동지입니다. 세계에서 쟁쟁한 기업들이 다들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선정이 있죠. To become everyone's financial partner. 모든 사람들의 금융 파트너가 되기 위하여 모토인 겁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NYSE죠. 네. 세계 유수한 회사가 여기에 상장을 하죠. 주식을. 종을 울립니까? 아침에 이제 상장 처음에서 오프닝돼. 아, 그게 몇 시에 합니까, 여기? 9시 반. 9시 반. 아. 엄청난 곳이네, 여기가. 이건 한국 기업은 뭐 포스코, 국민은행. 포스코, 국민은행. 뭐, 캡코, 한전. 한전. 여기 상장돼 있죠. 요새 한전 주식이 좀 고전을 했겠네요. 그러다가 많이 올랐, 다시 올랐겠지? 그리고 여기가 페러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여기서 신선전을 합니다. 이 건물은 뭐예요? 페더럴 홀, 연방 그냥. 페더럴 홀이네, 페더럴 홀. 아,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오늘 캄캄해서 잘 안 보이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여기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한때 수도였습니다. 프린스턴도 한때 수도였고, 뉴욕도 수도였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워싱턴으로 옮겼습니다. 페더럴 홀 앞에 있는 조지 워싱턴이 바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거래소를 보고 있습니다. 금융의 권력, 힘, 정치 권력 딱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한 것입니다. 취임 선서를 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퍼스트 캐피털. 아, 이거 쳐있네. 퍼스트 캐피털. 퍼스트 프레지던트. 퍼스트 콩그레스. 퍼스트 프리덤. 뭐의 현장입니다. 어제 일로 가면 되십니까? 여기서 한 장 사진을 찍으실 것 같네요. 네. 일로 오세요. 사진 하나 찍고 나는 저쪽 뉴욕 얼굴이 보이지. 나는 낫지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앞에서 찍습니다. 보세요. 네. 오케이.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네. 막 노동자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폭동. 그때 여기서 폭탄이 한 번 터졌을 때 폭탄 자국이 아직도 그때 터졌던 폭탄 자국. 이게 공황. 1930년대 초 대공황 때 여기 폭탄이 터지는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공황 1930년대 초 그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나와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공공사업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빌딩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안에 트럼프 빌딩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동상 바로 옆에 트럼프 빌딩이 버티고 있네요. 역시 권력은 한 군데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세계 경제의 심장, 세계 경제에 피를 공급하는, 즉 돈을 공급하는, 신용과 금융을 공급하는 월스트리트, 증권시장, 은행 등등 몰려있는 월스트리트를 밤에 걷고 있습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국 주식이 폭락하면 혹시 북한 핵 위기로 해서 우리 경제가 휘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를 가리지나 월스트리트냐고 여기는 도이체뱅크 건물이에요. 아, 이게 도이체뱅크. 그리고 여기가 금융박물관. 이게 도이체뱅크랍니다. 도이체뱅크. 예, 이게 도이체뱅크. 이거는 금융박물관. 이게 금융박물관. 도이치뱅크는 유럽의 가장 강력한 은행이죠. 이거는 미국, 이 옛날에 뱅크 오브 뉴욕, 처음에 예전에 뉴욕 그 은행의 본사 최초를 시작한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나중에 파이낸스. 이건 뭐죠? 이건 이 빌딩. 이거는 옛날에 은행 건물이었는데, 스프이언이라고 큰 연회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연회장입니까? 네, 와. 스프이언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큰 은행들을 이제 옛날에는. 연회장이랍니다, 이게. 예.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사가지고 그냥 연회장으로. 연회장으로. 근데 로마 시대 때 건물을 연상시키네요.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 이제 다 왔죠? 예. 예전에는 이렇게 은행이었는데, 은행이 연회장으로. 아직 가서?